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로꾼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바다의 도시 경남 진해에 나와 있는데요. 경남 진해에는 해군 교육사령부와 조선업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는 확보한 도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흥삼지구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자흥삼지구에 눈여겨볼 만한 상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빌딩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흥동 143-1번지입니다. 대지면적 1612제곱미터, 연면적 8560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며 준주구지역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대로변 사거리 코너각지 상가라서 일단은 눈에 잘 띄고요. 앞으로 제2 안민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다음 빌딩을 안 지나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제1 안민터널을 지나올 때 첫 번째 만나는 롯데마트 자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경남일보에 따르면 제2 안민터널 개통이 2022년 초까지로 조기 개통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진해 어디든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창원과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자흥동 풍호동 간 우회도로 석동 소사간 도로 연결이 완성되며 유입 인구의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건물 외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을 한번 보시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테라스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건물 우측편에는 징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다운 빌딩의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뒤편을 자세히 보시면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차를 근처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후면 출입구가 있고요. 그 오른편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6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구 진해 상권의 경우 주차하기에 불편함이 있지만 다음 빌딩만큼은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건물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새로운 전략 브랜드로서 가격의 거품을 뺀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 정면으로 해서 코너 각지 자리에 노브랜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면에 106호부터 111호까지는 노브랜드가 입점해 있고요. 이곳 노브랜드 진해 자흥점도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노브랜드의 입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다음 빌딩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는 투썸도 있는데요. 일단 손님이 많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면 복도를 따라 후문 출입구가 있으며 그 바로 옆에 112호는 미용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습니다. 아직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도 상가 몇 개가 남아 있으며 이동통신, 커피숍, 빵집, 안경점 등등 광고가 잘 되는 위치에 들어오길 원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201호부터 206호까지 총 6개의 상가가 있는데 30평부터 63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201호 공간입니다. 201호는 전용 면적이 33.7평입니다. 상가의 두 측면에 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다음으로 203호입니다. 전용 면적 63.6평으로 대형 평수에 해당합니다. 2층 코너 각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앞 사거리가 있어 광고가 잘 되며 넓은 유리창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추천해드릴 수 있는 업종으로는 채선당, 감자탕, 피자헛, 베트남 쌀국수와 같은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들과 잘 어울리겠네요.
네, 이렇게 다운빌딩의 2층 호실들은 모두 다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5층이 되겠습니다. 5층에는 총 4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501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1호는 전용 면적 27.6평입니다. 측면을 모두 유리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501호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로 나가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 공간은 503호 공간인데요. 먼저 전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3호는 코너 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리창을 최대한 많이 시공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 503호 창가에 나와 있는데요. 503호 창가에서는 제2 안민터널이 공사 중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빌딩에서 거리로 150m 밖에 되지 않는 곳에 현재 제2 안민터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504호 전용 면적은 약 64평입니다. 스크린 골프, 볼링, 실내 야구 또는 독서실, 학원 교습소와 같은 업종도 괜찮을 것 같네요. 특히나 504호의 테라스 공간은 정말로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진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뷰와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504호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이런 테라스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위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오면 탁 트인 옥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해 도심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옥상에서 보이는 아파트들은 반경 1km 안에 모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아파트, 중 S클래스, 에일린의 뜰, 천년나무 아파트, 센트럴 빌리지까지 총 4,292세대의 아파트 수요와 반경 1km 이내에 구도심의 세대까지 합치면 약 12,000배우 세대를 품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2분 거리에 하천과 공원이 어우러진 그린 네트워크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신소비 계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의 바닥은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며 실사용에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진해 자원동에 위치한 다운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